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가 이번 시즌 모든 컵 대회에서 탈락하면서 타이틀 획득에 실패했고 오직 리그 4위권 경쟁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밀려 5위로 순위가 내려간 현재 상황에서 팀의 기둥 해리 케인 선수가 트로피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 대해 크게 좌절했으며 계속해서 이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 핫스퍼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공개적인 인터뷰를 통해 해리 케인의 이적을 거부하는 인터뷰를 남겼고 해리 케인이 토트넘에 남아도 우승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해리 케인 선수를 설득했습니다. 일단 해리 케인 선수는 토트넘 핫스퍼에서 대략 10년 동안 통산 428경기 출전, 273골, 63도움을 기록 토트넘 핫스퍼의 그야말로 올타임 레전드급 활약을 펼치면서 이미 레전드 반열에 오른 선수이지만 안타깝게도 토트넘 핫스퍼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등극한 것에 비해 그 어떤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해 팀으로서의 커리어는 전무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커리어가 흘러가고 있고 한때 트로피에 대한 갈망으로 맨체스터 시티 이적을 추진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현타가 왔던 모습을 이미 보여줬던 선수였는데요. 실제로 해리 케인 선수가 트로피 없는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현타가 상당히 왔고 팀을 떠나고자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 그 후 다니엘 레비 회장은 해리 케인 선수의 이적료를 1,600억 원을 요구하겠다는 등 그리고 차기 감독 부임에 대한 권한을 일부 부여하겠다는 등 케인 선수를 붙잡기 위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스카이 스포츠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다니엘 리비 회장이 또다시 해리 케인 선수를 붙잡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다니엘 리비 회장은 해리 케인이 클럽에서 무조건 트로피를 딸 수 있다고 믿는다. 해리 케인은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로 토트넘에서의 파란만장한 시즌 동안 빛났지만 현재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여름 이적과 연결되어 있다. 29세의 이 선수는 그의 시니어 경력 전체를 토트넘 핫스퍼에서 보냈고 클럽의 역대 최고 득점자이지만 스퍼스가 2008년 리그컵에서 우승했을 때 마지막으로 트로피를 들어올린 뒤 아직 단 한 개의 트로피도 수상하지 못했다. 3월에 있었던 케임브리지 유니언과의 인터뷰에서 다니엘 레비는 현재 클럽의 캡틴인 해리 케인과 함께 그러한 트로피 공백기가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는 해리 케인은 스퍼스에서 반드시 트로피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클럽의 레전드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는 토트넘 핫스퍼의 최고 득점자이며 역사를 쓰고 있다. 언젠가 우리 경기장 밖에 해리 케인의 동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니엘 레비는 또한 트로피가 없는 것과 프리미어 리그 순위에서 1위 아스날이 스퍼스보다 우위에 있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트로피를 한 개 이상 획득하지 못한 것이 행복하냐고? 물론 절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또한 우리가 몇 번의 환상적인 시즌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챔피언스 리그에도 여러 번 진출했다. 당시 런던 북부에 우리보다 약간 더 높은 클럽이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빴다. 그러나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들보다 순위가 더 높았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토트넘 핫스퍼는 많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구단이었다. 물론 최근에는 그것이 없었지만 우리는 여정 중에 있고 경기장에서 더 나은 성공을 거둘 필요가 있다. 놀라운 여정이었다. 내가 부임한 지난 22년 동안 토트넘은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다. 팬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이 여정이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트로피를 얻길 바란다. 우리가 토트넘에 처음 들어왔을 때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우리 구단의 목표이자 성공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좀 더 성공하게 되면서 유로파리그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가 됐고 이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했고 궁극적으로는 트로피를 따는 것에 관한 것으로 이어졌다.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하려는 것이다. 이런 걸 말하기는 쉽고 행하기는 어렵다 라면서 다니엘 레비 회장이 토트넘에서 자신이 보낸 세월 동안 팀이 많은 발전을 거듭해 충분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으며 리그 잔류, 유로파리그 진출,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계속 성장해왔던 그러한 이야기가 아직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승도 할 수 있으며 해리 케인 선수도 우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팀에 남았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해리 케인 선수의 동상도 세우고 싶다는 정말 케인 선수의 마음을 달리기 위한 노력이 빛나는 인터뷰를 남겼는데요. 확실히 다니엘 레비 회장의 말대로 레비 회장 부임 이래 토트넘은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팀이 확실히 성장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상위권 진입 이후 우승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못 넘고 있다는 게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다니엘 레비 회장의 이번 연설은 어쨌든 해리 케인 선수를 향한 메시지였는데 이번 소식을 접할 해리 케인 선수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